빈 손으로 오기가 좀 너무 그래서 급하게 꽃집을 발견해서 꽃을 좀 사갖고 왔습니다. 꽃다발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 제 앨범과 우리 선생님의 이번 19집 늘 저는 이제 해주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 조용필 선생님의 사인을 언제 받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필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한 이승기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대선배 작업실은 뭔가 분위기부터 달라 보입니다. 아, 이거 지금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연습실. 녹음도 가능할 것 같은 스튜디오인데. 이거 용 아닙니까? 용? 조용필 선생님의 어떤 용 아닌가? 포스가 더 느껴지네요. 만남을 앞두고 그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 조용필 선생님의 정말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종일인지 제가 한번 이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막상 인터뷰 시간이 가까워오자 이승기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손에 땀이 나네요. 정말. 물 없나? 아유. 예, 물 있습니다. 과연 질문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승기 씨 왔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네. 이승기, 첫 만남부터 네. 허둥지둥입니다. 예. 네. 네. 일단 제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요. 급하게 이거 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만나뵈러 온다고 그럴 때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긴장을 무슨 재밌게 뭐 얘기합시다. 예. 네. 편하게 그냥 말씀 충분히 그냥 완전 낮추셔도 예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건 뭐 저 예.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네, 서로 네. 존칭하는 것이 예. 난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예. 존대할게.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더 긴장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냥 뭐 저 예. 선배니까 어차피 예.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선배님이라고 예. 할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고 선배님으로. 네,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선배님으로 네. 개인적으로 좀 외람된 질문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이 예전에 봤던 TV의 모습과 똑같으셔서. 혹시 피부 관리 하십니까? 아니요, 난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피부 관리 안 하세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피부가 지금 화장품 CF 모델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근데 그런 데서는 그 연락이 없어요. 선배님, 이 제 앞에 이제 19집 이제 헬로우 선배님 19집 앨범이 있는데 준비하면서 좀 신경 쓰고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썼어요. 아. 네. 음악도 자연스러울 때 음악이 좋은 음악이 네. 나오지. 그러니까 이 앨범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제 그 곡을 그동안 쭉 만들다가 나한테도 한계가 이제 왔구나. 네. 뭐 자꾸 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내온 음은 정말 좋게 만들었고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뭐 딜레마에서 좀 빠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힘을 뺀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곡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한국 작곡가들한테도 많이 받았고. 고뇌 끝에 이루어진 컴백. 마음가짐은 남달랐습니다. 다시 이러다가 10년 걸렸어요. 이게 지금 저는 사실 신인 같은 기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가왕 조용필 선배님인데 예. 신인의 자세는 어떤 걸까? 근데 선배님의. 나는 어차피 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거의 나를 모르잖아요. 예. 이름은 뭐 부모님한테 들었다든지 예. 누구한테 들었다든지 뭐 할 수 있겠지만 나와서 직접 노래하는 걸 못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저한테 이익일 수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뭐 나이는 먹었어도 엉뚱한 네. 사람이 나왔다는 게 그게 바로 신인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기회는 좋았었다라는 생각이. 돌아오는 길목에 외롭게 핀 하얀 꽃들. 내가 생각한 거 외로
조용필이라는 사람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